네, 지금부터 이제 캣컷 PC 버전에 대해서 어떤 기초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초적인 어떤 컷 편집하는 방법이랑 뭐 프로젝트 만들고 뭐 트랜지션 화면 전환 넣는 법, 필터 넣기, 자막 넣기, 뭐 그다음에 파일 추출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다른 기능들은 이제 조금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기초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세팅 있습니다. 세팅 이거 선택하시고 여기 세팅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 세이브 투, 즉 프로젝트 파일, 우리가 만드는 이제 영상 편집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어디다 저장되는지 폴더를 일단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에는 이 폴더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폴더를 여러분들이 지정된 위치로 먼저 폴더를 지정을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뭐 캐시 파일 같은 거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실행되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참고해 주시고, 뭐 이런 거는 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리고 랭귀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한글이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잉글리시 영어로 일단 해주시고 세이브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스타트 크리에이팅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일단 그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자 보시면은 모디파이가 있습니다. 모디파이 우측에 디테일이라고 나오는데 그 디테일한 게 프로젝트, 우리 편집을 할수 있는 프로젝트의 어떤 설정하는 거, 정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하고 싶으면은 모디파이를 선택하시고, 일단 뭐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선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Save to 저장되는 폴더는 추후에 일단 그 실행되기 전에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일단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솔루션, 프레임레이트 뭐 있는데, 리솔루션 같은 해상도잖아요. 어댑티드랑 커스터마이즈 두 개가 있어요. 어댑티드는 일단,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 뭐 가져온 영상의 그 해상도에 맞게, 이렇게, 그 맞게 해상도가 적용이 되는 거고, 커스터마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상도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댑티드로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가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24, 뭐 30, 뭐 60까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0프레임 요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일을 가져오는데 제가 어댑티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포트, 여기 좌측에 임포트에서 만일에 우리가 틱톡 영상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는 새로 영상이잖아요. 그냥 새로 영상이 촬영된 걸 갖고 오셔서 이거를 밑에 아래 타임라인에 그냥 끌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맞게 여기 모니터에 중간에 모니터에 이렇게 해상도가 맞게 갖고 올 수가 있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로 영상을 갖고 왔어요. 이 상태에서 가로 영상을 여기다 대면은 자, 세로 영상에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영상을 갖고 오시면은 맞지가 않아요. 네. 이게 맞지가 않게 되어버렸죠. 반대로. 가로 영상을 예, 먼저 갖고 와서 가로 영상에 일단 적용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어댑티드 적용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세로 영상을 뒤에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로 영상이 있는 상태에서 세로 영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 해상도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댑티드인 상태에서는 해상도가 같은 거, 즉 가로인 경우는 가로대로 촬영을 뭐 편집을 하시고 세로인 경우는 세로 영상으로 다 편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럴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디파이, 우측에 모디파이로 가셔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해상도를 여러분들이 맞게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일단 제일 기초적인 거니까 일단 가로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해서 파일을 불러왔고 끌고 오시면 드래그해서 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컷 편집은 마찬가지로 영상 클립의 앞뒤 부분을 마우스로 잡아주시고 뭐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기초잖아요. 기초 그건 이건 굳이 제가 설명을 필요 없고 이렇게 하얀색 여기
선을 잡고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중간 편집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 편집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기 나누기 부분 선택하시면 이렇게 두 권이 나눠지잖아요. 역시 나누기 해가지고 선택하시고 뭐 딜레트를 하시거나 뭐 백스페이스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셀렉트 스플릿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편집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A, B로 단축키가 있어요. A는 선택도구, B는 연도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편집하다가 가운데 부분 자르고 싶을 때 B를 누르면은 자, 아이콘이 바뀌죠? 바뀌고 이렇게 다시 움직여서 중간 부분 촬영할 때 역시 이렇게. 그다음에 A를 선택하시면 화살표 번호가 바뀌고 없애고 싶은 부분 선택,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딜리트 그냥 뭐 삭제하고 싶은 누르면은 그냥 자동으로 붙게 돼요. 자동으로 붙게 되는데 요거를 일단은 뭐 붙지 않고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부분 있습니다. 창면 위에 턴오브 메인 트랙 매니저 마그네틱 이거를 해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편집을 이렇게 했는데 중간 부분은 삭제하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붙이고 싶을 때는 그냥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붙게 하고 뭐 하는 것도. 그래서 요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고요. 일단 전 자동으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냅핑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옆에 있는 이거는 어떤 거냐? 자동으로, 그러니까 요 길이, 클립의 길이 같은 거를 일단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 끝에 부분을 자동으로 자석처럼 맞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제하면은 일단 이 자석 부분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켜주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 여기 뭐 오토 스냅핑까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기초적인 컷 편집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거는 트랜지션 화면 전환 같은 거 넣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디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비디오에서 다른 영상 계속 가지고 싶으면 이 임포트 계속 해가지고 영상을 갖고 오시면 돼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에 그 저장되어 있는 TK컷에 저장되어 있는 건데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런 거 그냥 가볍게 이용해 보셔도 뭐 좋습니다. 갖고 오셔서 영상을 이용해 보셔도 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캡커 PC에서 제공되는 뭐 음악 같은 게 있어요. 예, 이것도 다 무료예요.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도 많고요.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좋고, 만약에 가지고 있는 음악을 갖고 있을 때면은 여기 익스트랙티드 오디오, 익스트랙티드 오디오에 가셔서 임포트 해가지고 뭐 오디오를 하나 더 갖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자막이죠. 다방인데 디폴트 텍스트를 해가지고 뭐이 영상에 갖고 오시려면은 플러스를 하시면 이렇게 아래에 뭐 자막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측에서 자막을 일단 여기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변경을 해주시고 뭐 폰트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 폰트 사이즈 이거는 볼드체 뭐 이런 거고 컬러 색깔 여기서 바꿀 수 있는데 색깔도 조금 아쉬워요. 다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만든 지정된 색깔만 할 수가 있고 프리셋 스타일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고 예. 아래에서 일단은 뭐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크기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오파시티는 일단은 투명도. 스트로크 같은 경우가 일단 그 테두리고 백그라운드 체크하시면 이게 백그라운드 생기게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섀도우 같은 경우는 뭐 그림자죠. 이런 거 색깔 변경하면서 바꿔주면 되는데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보시면 이펙트, 텍스트 이펙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템플릿 같은 게 여러 가지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갖고 오셔서 여기서 그냥 여기에서 변경 이름만 변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을 땐 바꿔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고 싶은 거 갖고 오셔서 위에 얹고 타임에가 얹고 그냥 갖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수정할 때는 역시 우측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 칸을 내리면은 역시 뭐 폰트 바꾸거나 색깔 바꾸거나 뭐 스타일 바꾸거나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밑에. 또 이름만 바꿔주시면은 이뭐 모션이 있는 자막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22년 12월이니까 뭐 2022년 12월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일단 보시면 스티커 같은 경우고 텍스트에서 오토 캡션 같은 경우는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동 자막 생성을 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동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자막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스티커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뭐, 틱톡이나 그런 거할때 조금 이용하면 재밌게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이펙트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비디오 이펙트, 바디 이펙트가 나눠져요. 비디오 이펙트 같은 경우가, 효과 같은 게 있는데,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일단 베이직에서 많이 사용될 거예요. 여기서 쭉 보시면은 그래서 모자이크 같은 것도 있고 뭐 미러 근데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자, 모션 PCI를 갖고 와서 보시면은 자 그냥 그 영상 그거 갖고 오실 때 끌고 와서 타임라인 끌고 와서 그 이펙트 효과를 넣을 때 그냥 영상 클립에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안에다가 이펙트에서 모션 블러라는 효과가 나타내 되고 우측에서 이 이펙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기 같은 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냥 그 타임라인 아무거나 빈 곳을 선택을 하시면은 없어지고 그러면 다시 영상 클립 선택하시면 역시 우측에서 뭐 길이나 크기 같은 거를 조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니면 이펙트 다시 조정하고 싶을 때는 우클릭 해가지고, 에디트 이펙트 하시면은, 우리가 적용한 효과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끌고 와서 위에다 얹어도 돼요. 위에다가 얹으셔도 이렇게 뭐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립에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트랙에다가 위에다가 얹어도 되고요. 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펙트까지 설명드렸고,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주시면은 역시 마찬가지 트랜지션 종류가 쭉 많아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시고, 클릭과 클립 사이에 적용하면 되는 거죠. 클릭과 클립 사이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선택된 트랜지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트랜지션을 어떻게, 뭐, 좀, 길이 같은 거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지션까지 넣는 거 설명드렸고,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 하시면은, 컨트롤 플러스 하시면은 타임라인이 확대가 되고, 컨트롤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타임라인이 축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터도 마찬가지로, 그냥 끌고 와서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클립에 적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필터 종류도 여기서 뭐 조정하시면 되고 우측에서 조정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필터도 마찬가지로 끌고 와서 위에다 얹으셔도 돼요. 위에다가 얹으셔도 이렇게
필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어드저스트먼트는 이게 바로 조정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은 역시 우측에서 마찬가지로 밴믹스2나 곤믹스맥스 밴믹스2랑 마찬가지로 우측에서 이런 크기나 포지션, 사이즈, 위치, 크기, 뭐 투명도 요걸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고 여기 뭐 컷아웃 같은 게 크로마키, 마스크,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뭐랄까요? 인물들의 어떤 뭐 그런 얼굴 색이나 뭐 그런 거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에서 일단 여기서 비디오 베이직에서 일단 위치 크기 뭐 조정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뭐 굳이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영상 속도 조절할 수 있는데 요거 보는 커브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요게 스피드 램핑이라고 그러죠. 요새 많이 유행하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스피드 램핑 같은 거를 여기서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래킹 같은 경우가 일단 그걸 뭐 따라다니는 자막 같은 거 만들 때 따라다니는 그림 뭐 영상 특정 부분을 따라하는 자막 뭐 그림 같은 거 만들 때요 트래킹 기술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 오늘은 좀 기초적인 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뭐컷 편집하고 뭐 트랜지션 넣고 필터 넣고 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캡컷 PC의 가장 큰 장점은 트랜지션, 뭐 이펙트, 트랜지션 필터 같은 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게 다 무료예요. 무료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거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거 일단 뭐 조정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일단 이 스티커, 뭐 이펙트나 트랜지션 필터 같은 경우에 이 검색 기능이 없어서 뭐가 뭔지 좀 검색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예. 요거 좀 아쉬운 거 같은 게 있고. 그래서 만일에 일단 편집이 다 완료됐으면은, 뭐 자막 넣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완료가 됐으면은 우측에 엑스포트가 있습니다. 엑스포트 선택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여기 최종 출력된 폴더를 선택하시고, 이름 선택하시고, 리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080p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1080p로 하시면 되고 요게 그러니까 웬만한 요즘 영상 해상도가 다 1080p이니까 1080p이니까 그냥 이걸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도 로우 리코멘디드 추천하는 거 하이어 뭐 커스터마이즈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트레이트는 뭐 2000에서 3000 정도 요거만 하시면 되고 CBR, VBR 요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려워요. 포맷은 무조건 MP4예요. MP4로 해주세요. 프레임 레이트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세팅할 때 했던 그 프레임 레이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엑스포트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 캡컷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틱톡하고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완료되면은 유튜브에 그냥 올려도 되고 틱톡에도 그냥 바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글 계정을 중심으로 하니까 틱톡이랑 유튜브 같은 구글 계정에 유튜브 있으면 유튜브에 바로 올려도 되고 같은 구글 계정에 틱톡에 올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캡컷 PC 버전을 이제 기초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이 중점적으로 할 거는 이제 이 스피드 램핑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 트래킹 하는 거, 그리고 비디오에서 크로마키 하는 거, 마스크 기능 좀 설명드릴게요. 마스크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자유롭게 재밌는 영상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 거고, 자막을 일단 선택을 하시면은 자막을 선택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자막을 선택하시면 역시 애니메이션 뭐 트래킹도 많은데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자동으로 음성을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캡컷에서 가장 최고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텍스트 자막 기능이에요. 그 오토 캡처, 즉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기능하고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람들을
뭐 우리 저기 밝은 오빠 같은 거 선정을 시어 해줘서 PCUT PC. 이렇게 선택을 시어 해주시면 PCUT PC.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고 시어 PCUT PC. 아쉬운 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2022 곱하기 12. 네.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고 이 텍스트 스피치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 이 기초적인 법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조금 고급적인 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